아, 자연스럽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거기 마카오 쿠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뭘 찍으려고 하냐면 제 열혈 구독자분이 마카오에 놀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아, 제가 요번에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놀러 오셨대요. 제 영상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었어요. 아버님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일단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특별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도 커튼을 잘해줘가지고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드셨다고 하셨죠? 샬라펌인가? 샬라펌. 샬라펌하고 네. 신무이 굴국수. 아, 샬라펌 정확하게 신무이 드셨어요. 아, 네. 그래요? 영상 보여드렸어요. 아, 영상 딱 보여드리면서 네. 아, 이렇게 먹고 싶다. 네, 맛있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아버님도 정말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 영상 보시고 아유.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아, 우리 가이드들한테는 크게 일용할 양식이고 정말 생명 같은 건데 왜냐면 마카오에 한국 물건이 되게 많이 팔긴 하는데 순대를 안 팔아요. 와 진짜 무거워요 이거. 다 같이 네. 먹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많은 가이드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보답으로 친구 집에 와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러 갈까요? 야, 왜 이렇게 소름 돋냐? 내가 하지만 왜 이렇게 소름 돋아? 당면, 파, 양파, 맛있는 찰순대. 야, 친구가 열심히 마늘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전부 먹을 거지 이거. 어 뜨거. 야 근데 어떻게 쓰냐 이거를? 어서썰게요. 어서썰으라고?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야 순대는 저렇게 난다. 좋다. 다 터진다. 이게 너무 깜깜하려나 먹을 수가 없어. 아이씨. 짜잔!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고귀한 이 순대를 좀 이따가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소스! 자 이거 소스는 여기 친구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나요? 고추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 올리고당 설탕 다진 마늘 아 후추도 넣었어요. 후추까지? 어 근데 향이 진짜 좋아. 한번 먹어볼게. 오! 야, 딱이다 야. 그 뭐냐 피카츄 돈가스 그 소스 있지? 오 잘 만든다 너. 지금 소스 잔인해. 양파가 투명해졌다 싶으면은 그때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양배추를 늦게 넣는 이유는 저는 조금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까는 건가요? 오, 야, 소스 진짜 맛있더라. 가시지가 않아요. 그거 그럴싸하지 않나요? 뭐 그래. 네, 쫓겨나고 싶으세요? 아니 맛있어 보여. 저는 홍고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홍고추도 살짝 넣고요. 깻잎도. 당면사리와 떡사리도 준비했는데 냄비가 너무 작아서. 사오건 김인상도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지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소스가 좀 많이 묻히는데 진짜 맛있다. 센스 있게 초밥도 사왔네. 내가 또 연어 좋아하는 거 알고. 아 근데 아 순대 진짜. 다음에도 다른 우리 한흥열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 야 얘들아 고맙다 그렇게 해줘서. 그리고 내 영상을 어떻게 보셨냐면 안 본 게 없대. 이거 올라고? 두 번씩 세 번씩 막 그렇게 보셨대. 와. 영상 하나씩. 그래서 어 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 덕분에 지금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포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하나씩 아니 장난이고 아무튼 다음에 오실 때 이런 거 뭐 필요 없으니까 혹시 시간 되면 이제 만나서 밥도 함께 하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